자,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붕어냥이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썰방이 좀 늦었는데 하루 쉬었다 왔는데 여러분들 다들 잘 지냈습니까? 이제 추위가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별로 춥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좀 비가 왔는데 비도 뭐 엄청 많이 온건 아니고 그냥 봄비 같은 봄을 알리는 그런 비가 온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내일 주말이니까 하루만 더 고생합시다. 자, 다들 고생하셨고 바로 썰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입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김종현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김종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살 직장인입니다. 저번에 1년마다 회사를 옮겨 다니는 사연을 보고 저도 비슷한 고민 사연이 있어서 연락을 드려봅니다. 과거사를 잠깐 얘기해 드리자면 저는 군 면제자라서 직장 생활을 좀 빨리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일 특성상 유통업, 물류, 제조 등등 대중교통으로 다니기 힘든 회사, 그리고 이마트, 롯데마트 등등 합격도 했었지만 입사를 못 했었습니다. 집에서 자동차 사는 걸 격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집이 잘산 것도 아니라서 솔직히 부모 원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차 타고 30분 거리를 2시간 반 대중교통 다닌 적도 있습니다. 제가 원래 간질 환자였긴 했는데 2014년에 완치 판정을 받고 병원은 현재는 다니고 있지 않고 있고요. 증상도 없고 거의 이 분야 최고 교수가 저는 운전을 해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2014년에요. 그런데도 저는 수없이 많은 회사를 놓쳤죠. 바야흐로 2016년, 저는 제약회사 D업에서 인턴을 하다가 회사를 걸어 다니다가 결국 병이 재발이 되었습니다. 2017년, 중소 제약회사를 들어가서 출퇴근을 하는데 총 4시간 걸려서 하다가 결국 또 증상이 나타나더군요. 간질이라는 병이 수면 관리가 최우선적으로 돼야 하는 병인데 부모님이 운전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병이 재발이 되었고 또 기억력도 많이 안 좋아졌네요. 다행히 지금은 2017년에 집에서 자동차 허락을 해주었고 지금은 차를 몰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되게 당연하고 평범한 건데 저는 오랜 시간 부모님과 싸웠네요. 그런데 제가 20대 초반에 최종 합격했던 기업들이 거의 지금은 다 계약직 채용을 하고 있고 저 또한 지금도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직장 선택 폭도 넓어진 것 같은데 2018년에 일본 반도체 장비 기업인 테리라는 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사람인 공고에는 1년 계약직 차이라더니 사람 가지고 놀더라고요. 2년짜리 자리였고 1년에 채용 시점에 재계약을 하고 또 옆부서 4년 계약직, 2년 계약직 사람들 자르더라고요. 그 사람들 보고 현타 와서 제대로 왔죠. 그런데 문제는 제 나이도 나이고 지금 메로나 시국과 현재 채용 시스템이 거의 원래는 정규직 채용하던 자리가 지금은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너는 왜 그렇게 한 직장을 오래 못 다니느냐라는 등 잔소리를 이제 와서 합니다. 저는 분명히 20대 초반에 차를 빨리 사고 안정적인 중견, 대기업 정규직을 합격을 했을 때 차를 사고 빨리 자리 잡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뉴스에 나올 법한 부모님이 칼을 들고 와서 차가 필요하다, 차 사야 된다고 하니까 칼 들고 오더라고요.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마음 편하게 공부시켜 준 것도 아닙니다. 공부도 지금 30살, 제가 방송통신대학교 등록금 내가면서 혼자 자취하면서 혼자 내돈 내산으로 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누굴 원망해야 되는 걸까요? 근데 이거 잠깐만, 내가 사연 읽으면 중간에 좀 놀랬던 게 있는데 부모님이 칼 들고 왔다고요? 아무 일 없었어요, 이게? 좀 많이 고생했겠습니다. 솔직히 이거 아무리 봐도 내가 봤을 땐 부모님도 좀 정상이 아니신 것 같은데. 지금은 완치가 된 거죠, 정현님, 그러면? 완치가 되신 거죠. 근데 완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약 먹고 계속 조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로 죽자고요. 부모님하고는 대화가
거의 안 통하시는 건가요? 부모님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겁니까? 사실 말이 완치지만 완치가 완전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화는 된다고요. 워낙 보수적이라고. 지금 그러면 부모님 곁에서 나와 살고 계신 거네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부모님이 왜 저렇게 보수적으로 되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물론 부모님이 굉장히 좀 부모님이 좀 너무 님을 너무 굉장히 좀 과잉보호한다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그런데 사실 간질이란 질병은 저도 제가 겪은 건 아니고 주변에 겪은 사람이 있어서 봤는데 사실 이게 선천적인 질병 중에 하나예요. 선천적인 질병. 어렸을 때부터 이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님도 제가 봤을 때는 님은 기억은 안 나겠지만 발작을 많이 했을 거예요. 부모님이 같이 살았을 때. 보통 간질 하신 분들은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마 님 때문에 부모님도 적지 않게 어렸을 때 키웠을 때좀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후천적인 거라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친구가 간질로 죽었다고요? 아, 진짜요? 아마 그것 때문에 님한테 더좀 보수적으로 대했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혹시 뭐 사귀시는 분 있습니까, 지금? 혹시 지금 누구 사귀시는 분 있어요? 결혼 얘기가 나온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뭐 만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뭐 일단 논외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있다고요? 그러면 사귀시는 분은 지금 본인이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저게 심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는 병입니다. 저 간단하게 볼 병은 아닙니다, 사실. 옛날에는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간질하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많아요. 무서워하는 게 많습니다. 아무리 지금 뭐 의학기술이 좋아지고 완치가 된다 하더라도 옛날에는 이런 어떤 의학기술이 좋지 않았고 별로 이런 처방전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약 같은 게 없었거든요. 약물 같은 게. 그래서 저걸 방치해놨다가 이제 좀 심하게 되신 분들은 이제 호흡곤란으로 저게 제가 알기로는 저게 호흡곤란 같은 걸로 기도가 막혀가지고 뭐 이렇게 좀안 좋게 되는 경우를 봤다고.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저도 이런 비슷해가 제가 주변에 일했던 사람 중에 간질 증세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 할때 아르바이트 형이 몰랐어요, 간질인지.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몰랐는데 갑자기 걸어가다가 그냥 넘어지는 거야, 그냥. 넘어지면서, 눈에 흰자만 보이면서, 이 거품 있잖아요. 나오는 거야, 이게. 전기 감전된 것처럼. 그게 한 20분 동안 그랬어요. 나 그때 그 너무 충격적이라가지고. 그때 막 알바 관둘까도 생각을 했어. 그것 때문에. 일이 안 힘들었는데.
나는. 근데 그때 알바 그 주유소 사장님 있어. 주유소 아르바이트 할 때도 그 형이 있었는데 그 소장님은 몇번본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침착하더라고. 나는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나랑 같이 일한 그 동갑내 있었는데 걔네랑 너무 당황했거든, 사실. 진짜. 근데 소장님은 이런 발작을 했는 걸본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물 같은 뭐 이렇게 좀 흔들려 가니까 건들지 말라고 하더라고. 건들지 마라 해가지고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너는 그냥 일바락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이게 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적잖이 좀 충격이긴 해요, 사실. 물론 그 저도 이게 옛날 얘기긴 합니다. 옛날 얘기. 그러면 제가 여기서 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일단은 본인이 본인 몸을 잘 알잖아요. 본인 몸을 잘 알기 때문에 몸 관리 최우선. 네, 몸 관리 최우선 하시고 뭐 뻔한 얘기긴 하지만 그리고 되도록이면 부모님하고 대화는 피하세요. 근데 그것도 아셔야 돼. 아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부모님도 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간 주변에 간질이는 사람들도 적잖이 고생 많이 해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부모님하고 님하고 이게 아마 충돌이 많이 발생하니까 되도록이면 부모님하고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건좀 피하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부모님도 아무래도 그 이게 또막 언제 또 발작할지 모른다 이 생각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애를 안 가졌어요. 굉장히 많이 쌓았다고요. 스트레스로 많이 받았겠네. 근데 종현이 잘못이 아니에요. 사연자분 잘못이 아니야. 뭐 이걸 누가 알고 태어났겠어요, 여러분. 뭐병 걸렸다고 하는 거를 뭐 선천적인 뭐 지병이 있다는 사실을 뭐 알고 했겠어요? 맞잖아요.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떡하라고? 이렇게 내가 성장한 거를 원망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뇌질환이 있었네. 뭐, 그래도 종현님한테 제가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 지금 와가지고 그래도 본인이 관리만 잘하면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대신에 단 종현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부모님하고 더 이상 충돌은 피하셔야 돼. 부모님하고. 그리고 절대 피곤한 상태 만들지 마시고, 잠이 생명이네. 이게 약 같은 거 많이 드시고, 그리고 한 번씩 정기검진 같은 것도 꼭 받으시고요.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환경을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사실 이게 님한테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실지도 모르겠는데, 님이 일하다가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님이 여기 보면 2014년대 채용 많이 할때 내가 그때 들어갈 세대인데 얘기하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거기 만약 일이 빡세면 또 거기서 재발할 수 있는 거기 재발하면 또 나와야 돼요. 이미 지나간 건 의미가 없어요. 과거 일은 의미가 없어. 우리가 이미 가장 힘들게 하는 그거예요. 과거에 대한 후회, 원망 이거예요. 누구는 과거에 뭐안 좋은 거 없고 힘든 거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줄 아십니까? 저도 많아요. 근데 지나간 건 어떻게 되돌릴 수 없잖아요. 지나간 건 어떻게 물을 수가 없잖아. 다시 할수 없잖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님 과거에 뭐 저기 뭐 중견기업 들어가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기 가서 또못 버티고 나올 수 있는 거야, 사람이. 저희가 한다고 무조건 다잘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서른 살 되니까 결혼 얘기 나온다고. 서른 살, 아니, 서른 살이 어린 나이예요. 요즘에 누가 서른 살이 결혼을 해? 누가 서른 살이 결혼해요? 1990년대도 아니고. 서른 살이 많은 나이 아닙니다. 결혼은 솔직히 많이 이릅니다. 뭐, 결혼이 하고 싶다고 할수 있습니까? 숟가락만 두개 얹는다고 할수 있어요? 옛날인 줄 아십니까? 단칸방에서. 그리고 보니까 너무, 너무 뭔가를 자기 상황을 뭔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요, 정혜님이. 얘기를 해보면. 안 좋게만 생각하고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게 보여요. 자기 자신을 너무 사지를 내몬다는 느낌? 부모님 때문에 잘안 됐고. 친구가 죽은 거는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친구가 죽은 건 죽은 거고, 난 나고, 살 사람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 평생 그렇게 거기에 막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종이님. 물론 제가 하는 말이 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만은, 님이 너무 과거에 묶여 있어요, 지금 보면. 과거에 묶여 있다니까? 우리 2021년 사는 사람이, 2021년. 근데 님이 2014년에 과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병이 잘해야 되고 죽고 싶다고 했는데 다시 재활하면 돼, 재활. 다시 재활하고 약 먹고 운동하고 해가지고 정상으로 만들면 돼요. 못할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해볼 수 있는 데는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아, 진짜 왜 이렇게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지? 기회 놓친 게 후회되기보다는요, 기회를 잡았다 하더라도 잘안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놓쳤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본인 인생 안 달라져요, 종현님. 그렇게 생각하면 본인 인생 하나도 안 달라지는데, 40이 돼도 50이 돼도 안 달라져요. 자, 솔직하게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여기 가면 일이 안 빡셀 것 같습니까? 자, 님이 너무 과거에 묶여 있으니까 제가 싫은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강하게 얘기할 건 해야겠어요. 롯데마트 이마트 님, 가더라도 몸으로 하는 일이잖아, 몸으로 하는 일. 저기 하면 일이 더 편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 마트 서서 일하고 움직이는 것도 많고 근무 시간도 길어요. 저기 가면 무조건 인생 잘 풀렸을 거라 생각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저기 가가지고 더안 좋은 경험도 할수 있는 거야. 무조건 대기업 중견기업 갔다고 무조건 뭐다 좋아한다. 인생 끝났다. 그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인생 꼬인 사람도 많고, 잘안된 사람도 많아요. 왜 거기 가면, 거기 가야 돼. 거기 못 갔기 때문에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 마트 힘들어요. 마트 힘들고 사람들도 장난 아니야. 스트레스 받는 것도 많고. 뭐 대기업 중견기업 뭐 무조건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얘기 들어보면. 자, 님이 여기서 벗어나려면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돼. 과거에. 과거에 묶여 있지 마세요. 지금 그리고 다 어려워. 자, 종현이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 님 지금 계약직 따위 못 다닌다고 뭐 한탄하는데 누구는 뭐 계약직 다니고 싶어 다녀요? 여기 말고 계약직이 없어요? 지금 사방에 다 계약직인데? 이직하면 되잖아, 이직하면. 다닐 때까지 다니고 이직하면 되잖아요. 요즘에 이직 많이 해요, 이직. 이직 같은 거 많이 한다고요. 요즘 한 군데 쭉 꼬리 다닌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 종현이 죄송한데 님이 자꾸 이렇게 고집 피우면 저더 이상 진행 못 합니다. 여기서 끊을 거예요. 님은 지금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계속 후회, 집착, 고집으로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님한테 좋은 얘기 해줄 수 있겠습니까? 계속 과거 얘기하고. 저 들어가면 무조건 좋았다고? 더안 좋았을 수도 있는 거야. 더안 좋은 사람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요. 롯데마트 이마트 별로 좋은 회사 아니에요. 이름만 대기업이고 무늬만 대기업이고 한인은 중소기업보다 못한 데도 있어. 마트 쪽일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알기로 마트 쪽 코스트 말고 다 별로 안 좋아. 저기 가도 전기길을 하지만 대우 별로 안 좋아요. 일도 힘들고. 얼마 안 하고 간두는 사람도 많고. 왜 저기 들어와 무조건 본인 인생이 풀렸을까 생각하는 거지? 저런 무조건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뭐 이름 들으면 왜 무조건 다 좋다고 생각합니까? 다. 아니,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지금 앞으로 살아야 될거 걱정해야 될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부터 걱정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미 컬럼 거기 갔다 하더라도 얼마 못하고 나올 수 있는 거야. 힘들어가 나올 수도 있고 거기서 님 지금 저 간지 재발해 가지고 저 발작해가 일하는데 발작해 보니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회사 입장에서 일을 못 시킨다고요. 아니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될거 아니야. 너무 있잖아요. 좀 죄송한데, 좀 마음이 아프고 힘든 사람은 죄송한 얘기인데, 너무 약간 자기 식대로만 결론 짓고 생각하는 게 너무 익숙한 것 같아.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대기업 가면 무조건 다 행복하고 다 좋은 거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요, 종현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부모님 뭘 알아, 이제. 아, 신경 쓸거 엄청나게 신경 쓰고, 과거에 집착하고. 그럼 나보고 어떡하는 거야? 저 이게 진짜 부모님 얘기 신경 쓰지 말라고. 내 인생 내 거라고.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더 이상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약도 많이 드시고, 잠도 푹 주무시고, 건강관리 하세요.
나중이라도 이렇게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부모님 내가 봤을 때 대화 안 통해요. 그냥 대화하지 마세요. 얘기하더라도 그냥 잔소리 향기를 흘리세요. 어차피 자취했으면 부모님하고 마주칠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본인 인생 본인 거예요. 부모님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나간 건 지나간 겁니다, 종현님.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니까 지금 어떻게 할지 그것부터 생각하세요. 서른이면 무조건 많은 나이 아니에요. 많은 나이 아니야. 그리고 지금 님만 계약직이라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계약직이라고 있어. 서른 살이면 지금 서른 살이면 92년생이잖아요. 92년생 그렇게 많은 나이 아니에요. 누구는 계약직이라도 일하고 싶어서 안달이야. 근데 님 계약직 일하고 있잖아요. 뭐 계약직 계약 만료된다고 해서 뭐 다른 데못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또 이직하면 되잖아. 경력 있으니까 다른 데 이직하기 쉬울 거 아니에요. 요즘에 회사에서 그냥 뭐 아무것도 경력 없는 사람 안 뽑아요. 경력 있는 사람 뽑지. 그래도 저 계약직 일한 거 경력 삼아가 다른 데 이직하기 그래도 나을 거 아닙니까? 현장 경력 있으니까. 그래서 나 이제 계약 기간 동안만이라도 유종의 미 거듭 열심히 일하자 이렇게 마음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쉽지는 않겠지만 니 그런 마음 먹고 있으면 다른 좋은 데 가도 똑같은 마음 먹을 게 뻔히 보여요. 자꾸 2014년 운운하면서. 그리고 본인 인생을 너무 한탄하고 비관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동안 잘 살아왔잖아. 간단하게 생각해,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복잡해 보이면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내가 몸 관리 잘하면 더 이상 이걸 재발할 일이 없고, 건강하게 살면 되고. 꿈이 진짜 한평생 직장 다니는 거였는데 현실 불가능이죠. 그건 님만 불가능한 게 아니라, 님만 불가능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가능해요. 그게 가능한 사람도 있지만, 가능한 사람 몇 되지도 않아요. 사기업 다니면 평생 못 다녀요. 평생 다니고 싶은 데도 있지만, 평생 다니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가면 회사에서 이제 그, 종신고용 같은 거안 해줘요. 종신고용이 이제, 환갑될 때까지 정년까지 채워서 다니는 건데 점점 회사가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있어가지고 사기업 같은 게 점점 이제 종신고용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들어가려고 이제 빡빡 기는 거죠. 근데 공무원도 내가 봤을 땐 점점 안 좋아질 거예요. 공무원도 점점 안 좋아질까? 좋아지기보다 더안 좋아질까? 지금도 안 좋아지긴 했는데 더안 좋아질 거야, 앞으로 계속. 내 입에 맞는 거 없어요, 조개님. 나트륨이 먹으세요? 내 입에 무조건 맞는 거 없어요. 사람이 그때그때 맞춰가, 대처해야 돼요.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세상은. 계속 변하고, 계속 변하면서 다른 걸 요구해요. 한 군데서 계속 고여있는 사람 요구하지 않아요. 그 누나분도 2000, 누나분도 한 직장 계속 다니고 있지만 10년대 계속 다닐지 나올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대화가 안 되네, 대화가 안 돼. 죄송한데 이분하고 대화가 안될것 같아요. 너무 약간 자의식대로 생각을 해. 자, 내가 죄송한데 그냥 마무리 짓고 여기서 끝낼게요. 저런 식으로 계속 본인 식대로 그냥 자꾸 뭐안 좋게 생각하고 하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님한명 붙잡고 몇 시간 동안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도 난님 바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님 처지 안타깝고 힘든 거 알고 있지만 님이 안 변하면 님 인생도 안 변해요. 님 자신이 변해야 돼. 마인드가 변해야 돼요. 계속 환경 탓하고 하면 평생 환경 탓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 탓하는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안 먹혀요. 본인이 안 바뀌면. 본인이 바뀌어야 돼요. 나 자신이 바뀌어야 그나마 힘든 세상을 그나마 좀덜 힘들게 갈수 있는 거야. 사는 건다 힘들어. 누나라고 안 힘들겠어요? 다 힘들어요. 단지 티를 안낼 뿐이야.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물론 본인도 많이 힘들었겠지. 나도 사정도 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살아온 과정 대단하기도 하고 힘들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 자체가 마음이 안 바뀌면 나중에 서른 넘어서라도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누구는 뭐 부모님 원망 안 했고 환경 원망 안 했습니까? 누구는 뭐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사랑 다 받고 자라는 줄 아세요? 말안 하고 있지. 저도 님 못지않게 힘들었어요, 저도. 저도 남들 하고 싶은 거못 하고 자랐어. 근데 그 부모님 원망 안 해. 어렸을 때 원망했지만 지금 안 한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떡하라고. 지나간 거 생각 안 해요. 지나간 거 생각하니까 생각 안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자, 종이님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물어두고, 이제부터라도 건강관리 잘하고 더 이상 발작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지금 환경 안에서도 좀 일하면서 삽시다. 네 마음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 아니야. 지금부터라도 건강관리 하셔야 돼요. 베트남 아가씨님 뭐세요? 네? 하시면 그래도 나을 거예요. 아무튼 우리 종현님께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제가 쓴소리를 한것 같은데, 님이 고분고분 얘기하지 안 들으니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님 싫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지금부터라 정신 차리자 마인드로 살아가시기 바랄게요. 지금 다 힘드니까.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